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금지 당시에 중대한 위법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공익 제보가 있어서 12월 7일 대검에 이첩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드디어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다음 날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함부로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해서 합법화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2013년도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 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에서 잊지도 않은 2019년 내사 번호를 찍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상황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행위들은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 자체 수사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특검 수용을 해서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러 사람들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